포토샵이 CS6에서 CC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기능들은 익숙해졌던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. 오늘은 뒤로 가기와 자유변형 단축키 옵션을 이전과 같이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CS6에서 Ctrl-Z는 전 단계와 앞 단계를 반복해서 이동, Alt Ctrl-Z는 연속해서 이전 단계로 가기, Shift Ctrl-Z는 연속해서 앞 단계로 가기였는데 CC에서는 Ctrl-Z가 연속해서 이전 단계, Shift Ctrl-Z가 앞 단계로 가는 단축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Edit, Keyboard Shortcut and Menu, 단축키 Alt Ctrl Shift K, Use Legacy Undo Shortcut을 체크하고 프로그램을 재실행하면 뒤로 가기 단축키를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유변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Alt Shift 마우스 드래그가 중심을 기준으로 비율을 유지한 채 크기 변형이었는데 CC 버전에서는 Alt만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하면 중심을 기준으로 비율을 유지한 채 크기 변형이 됩니다. Edit, Preference, General, Use Legacy Pre-Transform을 체크하면 이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포토샵 20.5 버전 이하는 이 설정 메뉴가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메모장을 열고 다음과 같이 입력, 파일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저장, C드라이브, 유저, 사용자 이름 폴더, 앱 데이터, 로밍, 어도비, 어도비 포토샵 CC 해당 버전 폴더, 어도비 포토샵 CC 해당 버전 세팅 폴더에 TXT 파일을 붙여넣기 합니다. 폴더가 안 보이는 분들은 폴더 옵션의 숨김 항목을 체크해주세요. 프로그램을 재실행하면 자유변형 단축키를 예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Edit, Preference, Workspace, Open Document and Tab 을 체크 해제하면 파일을 불러올 때 전체 창이 아닌 세 창에서 열 수 있고 Enable Floating Document Window Docking은 모서리의 이미지를 드래그할 때 전체 화면이 되는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